그렇죠. 지금 stand가 기억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people이 생각 안 났고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더 I should stand 만들었고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그럼 문장 완성. Okay. letter라니까요. leader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계속 했는데 letter. Okay. 그래서 어디로? Where? 내가 보내야만 하나요? Should I send? 무엇을?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이렇게 대답하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안 만기로봤자 못 써요. 그렇죠. 이 편지라는 말또할 필요 없이 그것을 너는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넌데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너는 보내야만 한다. 무엇을, 그것을, 어디로, to this address.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무엇을 it 어디로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자, 선생님이 어디에서 끊는지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끊는 건 누가다 한 덩어리 취급한다 했고,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한다 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너는 보내야만 한다. 무엇을 그것을. 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문장을 자를 수 있고 자른 대로 익히면 됩니다. 이 주소로 to this address. 이 편지 this letter. 이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보자, 뭐가 더 편할까? 좀 이따가 생각 고민해보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시켜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제가 씻어야만 한다. 나는 씻어야만 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I should wash.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누가 I가 뭐 한다? Should wash. 그럼 문장을 만들기 첫 단계. 내가 씻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wash?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내가 씻어야만 하니 should I wash 무엇을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your dog 대신에 이시죠. 그렇죠? 너에게를 그렇죠?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하루에 세 번, 뭐 일주일에 한번뭐 이런 게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다?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였더라? How long? 무슨 음식이 뭐였더라? What food 였습니다. What food can you make? I can make a pizza. I can make a cake.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무슨 음식? What food?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often은 T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걸 뒤 녀석을 씻겨줘야 돼. 이러네요.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맞습니까? 너는 그것을 씻겨줘야만 한다. You should wash 무엇을? It을. 얼마나 주? Once a week. 그렇죠. Once a week가 무슨 뜻이고? 음. Once a week의 뜻이 뭐고? 음. Once a week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고 있죠. Once a week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once가 뭐겠어요? A week가 일주일이죠. once가 뭐겠어요? 한 번이죠. 그럼 twice는 뭘까요? twice 알지? Shut up, baby. twice 두 번이지 뭐겠어요? 알겠습니까? twice는 두 번, once는 한 번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Okay,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dog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차, 아, 그거 얼마 지났다고 그새 샌드도 이렇게 까먹고, 피플도 까먹고 그러냐? 알겠습니까? 오케이. 공부할 때 이 문장만 다짜고짜 하지 말고요. 얘 한 번씩 자꾸 까먹는 거 선생님도 아니까 복습하고 얘도 익히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